어? 해오고 싶어? 어떤 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진우새끼라는 이 컨텐츠를 한번 해볼 건데요. 시골 라이프를 즐기면서 예쁜 친구들과 삼시세끼 먹고 힐링하고 오는 그런 컨텐츠인데, 뭐 힐링뿐만 아니라 좀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나올 친구, 저는 점례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은 그 이름이 잘 어울려요. 첫 만남은 압구정이었습니다. 제가 압구정 방송을 할 때 점례를 처음 만났고 짧게 이제 인사를 했었는데, 점례가 방송을 시작을 했죠. 한 달 정도 됐는데 애가 모르겠어. 아니, 나 약간 망상하기 싫거든? 좀 적극적이야. 망상이라고 해도 좋아. 살짝 느꼈어. 남자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기대고 싶은 조금 오바고, 뭔가 좀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 보통은 여러분, 제가 우리 같이 친해지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점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쁜 애가 오빠 친해져요, 오빠랑 놀고 싶어요, 이런 뉘앙스, 이런 적극적임, 너무 좋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1박 2일 동안 점례랑 함께 할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일단 엄청 하얘요. 엄청 이뻐. 피부가 엄청 좋아. 그리고 무기가 하나 있어, 점례가. 내가 괜히 점례 했던 게 아니라니까, 최근에. 이. 아우, 말을 말자. 아우,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려면 여행을 한번 가봐야 돼. 그럼 딱 진짜 다 알게 되거든. 이러시다. 점례한테 전화할게요. 여보세요? 어? 점례 맞아요? 12살 아니에요? 목소리가 굉장히 점례 되게 귀엽다, 목소리. 자, 여러분, 점례를 소개합니다. 점례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자, 이 친구가 바로 여러분 점례예요. 너 근데 너 나 믿냐? 네? 나 여자 입장에서 네. 그래도 이 1박 2일로 간다는 게 좀 약간 불안하지 않았어?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게 처음이에요. 아. 누구랑 여행을 가본 적도 잘 없었지. 여자 애들이랑도. 아 그래? 근데 왜 나랑은 이렇게 이제 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 오빠 한번 뵙잖아요. 다른 사람보다는 오빠가 더 안전빵이다? 믿음이 같다. 아, 믿음이 같다? 근데 너 사람 그렇게 쉽게 믿으면 안 돼. 나 남자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네. 아. 잠을 제대로도 못 잤어요. 잠 제대로 못 잤어? 왜? 너무 긴장돼가지고. 아, 긴장됐어? 아니, 근데 전미야, 나 여기서 확실하게 좀 말하고 싶어, 그냥. 네. 아니, 확실하게 물어보고 싶어, 너한테. 일단 우리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네. 나랑 방송에서 뭐 좋을 게 그렇게 없는데. 오빠냐고? 왜? 아니,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 여러분. 나 혼자 막 이상한 상상을 막 하는 거야. 막 망상을, 막 시청자들이 막 망상을 해, 한대. 네. 근데 오빠 잘생겼잖아요, 일단. 그리고. 얼마나? 근데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저는 무조건 연상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이 좀 성숙해서 좋아요. 배울 점 많은 사람. 너 그러면 지금 아예 이 방송만 하니? 네. 대학교는 안 간대, 그럼? 갔죠. 아, 대학을 다니고 있어? 네. 아, 대학생이구나. 휴학하고 있는 거죠. 전공은 뭐야? 요리요. 아, 요리야? 오늘 삼시세끼 오늘 요리하는 프로그램이야? 너가 하는 요리는 뭐야? 뭘 제일 잘해? 저는 사실 디저트이긴 해요. 우리나라 요리 디저트 뭐 그렇게 시켜 한 바가지 먹으면 되지 그냥? 아니, 그런 디저트 말고 이제 케이크나. 아야, 미안. 한식 디저트도 해요. 아, 한식 디저트는 뭐가 있을까? 곶감, 샤베트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약과. 약과 나 진짜 좋아하는데. 그건 네가 만들 수 있어? 네. 오, 그렇구나. 자, 그리고 남자친구. 아, 근데 너 있게 생겼어. 아, 근데 남자친구 있었으면 뭐 나한테 굳이, 그치? 그쵸. 그냥 없어. 오빠 있어요, 여자친구? 없지. 너 얼마나 됐는데? 고등학교 때 없었어요. 중학교 때가 마지막이야? 네, 중학교 때 한 번. 그것도 한 번? 그러면 너 인생에서 남자친구가 몇 명이야? 걔 말고는 없어. 잠깐만, 일단 첫 번째, 내가 이제 또 이 유러피언이잖아. 남자를 좋아하니? 네. 남자만 좋아하니? 네네. 아... 오빠 남자 좋아하세요? 어? 아니, 오빠도 연애를 안 하시잖아요. 내가 남자 좋아했으면 이미 방송에서 쌍화점 찍었겠지. 괜찮겠다. 어? 아, 제가 어저께 영화를 봤는데 언니랑
언니랑 뭘 봤냐면 언니 맞아? 언니랑 50그레이의 그림자? 아, 아, 너 그런 영화 좋아해? 아니 처음 봤어요. SM 영화잖아요. 나는 안 봤어. 아, 나, 그래요? 나는 그런 야한 영화는 싫어. 아니 근데 재밌었어요 그. 어, 나도 봤는데. 봤는데 거기서 이제 케이블 타이가 나와요. 케이블 타이. 해보고 싶어 그거를? 아니야. 아니요. 오빠 그런 거 좋아해요? 아니. 너가 케이블 타이 계속 얘기를 하길래. 아니야. 어, 재밌었다 그래가지고. 아니, 좀 신박했어요. 그럼 보통 뭐로 하는데? 나? 오메? 오빠! 일산으로 갔었어야 됐는데. 오빠 지금 제 얘기 때문에. 와, 못 봤어. 내비 볼 줄 아신다며요. 잘 들어왔죠 오빠 이번에는. 와 얘가 미치가 돼. 한 번. 아니 한 번 직진했다 야. 너 그 집중하느라. 야 이 방송하면서 운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 아냐? 어? 속도 지키면서 해야 되고 이거 신경 써야 돼. 운전 신경 써야 돼. 방송 신경 써야 되고. 힘들면은 제가 할게. 아유 내가 할게. 저 불안하다. 어, 진짜 불안해. 근데 너의 그 웃음소리가 되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네. 그래요? 왜냐면 웃음소리를 또 처음 들어봤잖아. 인천 방면으로. 어디가 인천이야? 인천역이. 여기. 알아! 아우! 나 혼자 한 말이야. 안 운전하다 하는 거야. 너 가족이랑 같이 살아? 네. 오늘 1박 2일인데 뭐라고 하고 나왔어? 누구든지 말하고 가라. 아, 그럼 보실 수도 있겠네? 그쵸.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재훈입니다. 나를 아셔? 네. 아, 그래? 아, 뭐라고 하셨어? 너 나이가 많지 않지? 아, 나이나 이런 건 좀 모르시고. 어, 보지 말아요. 아, 뭐 그러니까 저희 되게 프리해요. 나이 차이 이런 것도 진짜 없어요. 근데 연하는 안 되는 거야. 아, 연하? 아, 너한테 연하는 안 되지. 우리가 오늘 가는 곳이 태안이야. 대문을 열면 바로 앞에가 바다야. 대박. 너 혹시 해산물 좋아하니? 네, 먹어요. 해산물도 종류가 많잖아요. 못 먹는 게 있니 혹시? 연어. 나도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해. 오, 대박네. 참치. 참치? 빨간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참치? 네. 그리고 날거를 좀 안 먹어요. 다 안 먹는다는 거네. 그럼 날거를 안 먹으면. 이거 있어요. 개불 좋아하고요. 산낙지 좋아하고요. 간장게장 이런 거 좋아하고요. 날거를 좋아하네. 어차피 대안에 연어랑 참치는 안 잡혀 걱정 마. 만약에 회가 잡히면은 회를 한번 떠볼게요. 아, 너 회 뜰 수 있어? 아, 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떠볼게요. 일단 내가 먼저 한번 떠볼게. 나 한번 떠보고 싶어. 네. 어제만큼 행복해 보인다? 어제 행복했어요 오빠? 무슨 소리야. 나 오늘이 더 행복해. 어제 행복했어요? 어제 뭐 했어요? 어? 어제? 어제 방송 뭐? 근데 웃음이 떠나질 않았대요. 무슨 소리야. 이거 알지 다 사람들.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근데 제가 어떻게 방송을 조금 보긴 했거든요. 그 분이랑 여행 가요? 아닌가? 제가 그러니까,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잘 봤고. 점심 바지락 칼국수. 저녁 조개구이랑 해물탕. 내일은 전복죽. 전복죽에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 계란말이 해봐요. 요리는 잘하는 남자 어때? 못해도 돼. 내가 하면 되지. 어? 좋네요. 그럼 요리 잘하는 여자 어때? 아, 나는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는 요리 뭐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거든. 이제 이미 이제 결혼 정년기잖아 내가 지금. 당연히 요리 잘하는 여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상상을 해봤어. 엄청 행복할 것 같아. 요리 잘하는 여자 만나면. 이상형의 낄랑말랑하는 수준까지 왔어. 이상형이 뭐야? 예쁘면 좋고 몸매 좋으면 좋고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 상태, 정신건강이나 몸건강. 안 아팠으면 좋겠어 자주. 그리고 재밌는 여자 좋아하고 밝은 여자 좋아해. 그 다음에 착한 여자. 그럼 지금까지 말한 건 다야. 와 다 왔다. 여기서 사면 되겠다 그치? 그쵸. 대천 수산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료 사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여기서 살게 해감된 바지락, 게, 낙지, 새우, 횟감용 물고기. 그것만 사면 돼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면 되겠다. 네. 새우.
서비스. 이모, 오, 새로 이모, 서비스 감사합니다. 새로 서비스라고요? 5,000원인데 이거라고요? 와, 대박. 오메. 이거 3층 만 원만 줘요. 꽃게 한 마리 만 원이요. 아. 이거 한 마리 만 원인데. 낙지요? 네. 오! 광어만 이제 사면 되거든요? 이거 저희가 회 뜰 수 있겠죠, 이모? 우리가 떠줄게요. 아, 아니, 아니요. 네. 저희가 해야 돼요.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요. 알았어요. 네. 피만 빼줄게요. 아, 네, 아, 네, 아. 네. 피를 빼야. 피를 빼야 돼. 그러면 저희가 회 뜨기 전까지만 이렇게 손질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만 해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한번, 네. 한번 회 떠볼게요. 네. 한번. 쉽지 않은데? 아, 한번 해보려고요. 예, 저희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예, 이거 한 번씩 한번 해보려고요. 그치? 야, 그래도 이거 지금 한 8만원? 맞아. 어, 8만원 정도? 사먹으면 얼마야? 그치. 어, 재밌다, 이거 이렇게 장 보니까. 그치? 응. 약간 진짜 약간 뭐, 약간 커플 유튜브 약간 그런 느낌 나네. 해보고 싶어, 오빠? 어? 해보고 싶어? 어떤 거? 어떤 커플 거? 유튜브. 아, 커플 유튜브? 아, 뭐, 나중에 뭐, 하지 않을까? 뭐. 괜찮지. 어, 근데 뭔가 약간 느낌이 좀 약간, 약간, 막, 뭐, 멜랑콜리 했어, 좀. 약간 막 간질간질 했던 것 같아. 자, 이제, 마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네. 진짜 고래 있네. 천장에 고래가 있네, 여러분. 고래가 뭐예요? 있네요. 오! 오! 대천 해저 터널인가? 무인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 어. 좋네요? 어. 나중에 무인도 한번 같이 해볼래? 오, 좋다. 진짜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 거야. 어. 어, 거기서 낚시해서 어. 먹고, 진짜 기본만 가져가는 거야. 밥, 물, 칼. 그 정도만? 불 붙이는 거, 파이어스틱. 어, 파이어스틱? 나무로 한번 해보는 거야. 만약에 불 안 붙으면, 시도는 해보는데 안 되면 그래도 이게 있어. 아니, 안 되는 거 없어. 여기. 재밌겠다, 여러분. 아, 잠깐만. 써먹었던 거예요? 어. 이거 써먹었던 거래. 이거 아니고. 왜 나를 안 믿고 사람들만. 이거 사야 되겠다. 뭐. 다시 다 사지 마, 진짜. 아, 사긴 해야 돼, 그래도. 아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하려면 나 이거 안 해. 알았어. 자, 일단은 계란, 쌀, 라면, 음료미, 주류, 양파, 애호박, 대파, 무, 미나리, 고추, 다진마. 야, 그냥 식당 가서 먹을래? 대파 600원. 대파, 오케이, 대파 600원. 와, 끝났다, 우와. 그냥. 바로 앞이 바다네. 진짜. 대문 앞이 바다야. 한 마리다. 오! 다 왔어, 여기야! 이야. 드디어, 잠깐만, 우리 11시 반에 만났지? 네. 몇 시야? 4시 반? 4시간. 5시간 만에 태양군에 도착을 했습니다!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완전 시골집이죠, 여러분? 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따라라라라라. 우와. 우리 오늘 여기서 요리해 먹는 거 아니야? 그니까. 어, 두 개 있네, 화구! 응. 헐, 너무 귀여워, 무지개. 어, 무지개 뭐야? 좀 한번 열어보자. 어, 여기 장작. 장작을. 잠깐만. 불 피워서 하는 거였네. 귀여우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야, 지게, 와. 너 이거 매본 적 있어? 지게? 지게 한번 매봐봐. 옛날에 오빠 학교 다닐 때 다 이거 메고 다녔어. 들 수 있어. 들 수 있어. 해봐, 들어봐. 야, 왜 이렇게 무겁냐? 야, 야, 이거 못 들고. 어, 엄청 무겁네. 저 절구도 있고요. 아, 여기서도 먹을 수 있구나. 이야, 쓰레기는 여기다 버리면 되겠다. 아니, 장작을 어떻게? 장작을 사왔어야 됐네. 파나로마트에 팔아? 따라라라라라. 우와, 완전 진짜 그냥 진짜. 할머니 집이네. 대박. 이야! 대박! 와. 자, 일단은 여기가 거실 같은데요? 와. 이거 여러분 알죠? 이거 할머니 집 장롱에 있는 거잖아. 저거. 그래, 저거. 화장실은 좀 현대식이네. 아, 근데 화장실은 좋아야지. 푸세식이면 좀 힘들지. 와, 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할머니 집에? 진짜?
어! 만화책 봐봐. 와. 백귀 야행은 누구세요? 야, 그거 파리도 있어, 지금 여기에. 파리도 있어. 와, 이문 진짜 그립다. 아, 방이구나. 오! 오, 와, 여기 봐봐. 와, 진짜 완전 할머니 집. 잠 잘 오겠는데? 진짜 할머니 집 같아가지고. 방이 하나요? 잠깐만. 그 다음 여기는 뭐야? 아, 방 두 개네. 방 두 개네. 이게 덥겠는데, 여기는? 여기도 약간 거실 같은 느낌이네. 어? 이거 난로인가? 난로네. 난로 사용 후 전원을 뽑아주세요. 어. 우와. 저거 봐. 아, 카세트 테이프까지 있네. TV, 와, 옛날 거. 아, 이 TV네. 옛날에 우리 할머니 집은 이 TV였어요, 여러분. 알지? 툭툭툭툭. 채널 돌리는 거. 툭툭툭툭. 아, 그거 있어? 그거였어.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나왔어. 여기 뒤에 뭐 샤크라야? 샤크라네. 여기 뒤에 가사 적혀 있잖아. 진짜? 어, 여기 뒤에 가사 적혀 있었어. 진짜네? 그래, 가사 적혀 있다니까. 옛날 생각난다. 그치? 너네 옛날 생각. 나도 저거 들었어. 아, 저거 들었어? 저걸로 한글 뗐어. 아, 그래? 어. 파리 이 옵션도 있나 보다. 파리도 한 7마리 정도 있거든요. 아, 장작 옆에 마트에 판대. 장작 사러 갔다 오자. 아니야, 오빠가 마트를 갔다 올래? 내가 밑준비를 좀 해놓을게. 아, 밑준비를 할 거야? 아... 아, 효율적이기는 해. 혼자 가는 거보다 나는 솔직히. 그래, 같이 가자. 아, 아니야, 너 그냥 혼자 해. 아니야, 같이 가. 그래, 그럼 너 혼자 그럼 준비, 밑준비 해. 혼자 다녀. 아, 혼자 다녀올게요. 같이 이렇게. 갈까? 아, 아니야, 아니야. 카나로마트까지 또 가야 돼. 장작 없을지 누가 알았겠냐? 나 갔다 올게, 그럼. 갔다 오세요. 채소 정리하고 있어. 네. 어, 그리고 바지락 씻고. 진우님이었으면 아직도 도마 찾고 있다. 네? 네. 뭐 빨리 오세요. 다 했어요. 오, 이 식어? 반죽까지 하고 있네? 반죽을 숙성시켜야 되는데 오빠를 기다릴 수가 없어. 아, 숙성을 시켜. 아, 맞네. 우와, 이게 뭐야? 여러분? 와, 이거 이렇게 만들어놨어? 와, 야, 너 진짜 잘한다. 원래 알지? 내가 한마디 해도 될까?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여러분? 요리 잘하는 사람이 원래 이 채소부터 손질해요. 오, 잘한다. 응. 어, 나 손 씻고 올게. 기다려. 그냥 반죽 오빠한테 맡겨. 다 했어요. 어? 그걸 조금 더 치대요, 오빠. 아, 치대? 네. 물 좀 묻어도 되나? 네. 오! 그리고 이제 냉장 숙성을 해야 돼. 일단 바지락을 꺼냈어. 아, 바지락을? 오! 오빠 이런 거 만질 수 있어? 만지지. 뭐 만지고 싶어? 새우랑 낙지를 빼야 돼. 아, 새우랑 낙지? 오케이. 자, 새우 됐고 이제 낙지는 너가 해봐. 오늘 날에 피울 수 있을까요? 불 바로 피워버릴게요, 그냥. 자, 일단은 요거 사왔습니다. 오빠, 어떻게 하는지 알아? 불 피우는 거? 미치겠다. 우리가 또 처음이지? 아, 근데 나이 돼서 잘 모르니까. 나무는 뭐 두 가지 타입으로 하는데 약간 뭐 이런 거 좋아해? 아니면 이런 거 좋아해? 아, 그... 내가 그냥 잘 피우는 거 같고. 숯이 아래로 내려가요? 아니면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네. 자, 정답입니다. 자, 일단 숯을 아래 깔아주시고요. 어떻게 불 좀 세게 해줘? 아니면 좀 천천히 해줘? 세게 해줘. 강으로 해줘? 응. 아, 오케이. 아, 오랜만이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고만 넣어, 고만. 우리 고만 넣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치. 나 마트 가면 토치 살 수 있고요. 이런 거 넣어주세요. 아, 그게 감사합니다. 넣어. 정답. 어떻게 하는지 알아? 미치겠다 진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딱 봐도 여기 홈이 보이죠? 여기 있다 이렇게 끼우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터진 것 같아.
같아. 눌러서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 오빠 그걸 돌리고. 아 그러니까 그거 돌리고 눌러야지. 자 이렇게 해주세요. 눌러 눌러. 자 그리고 오빠 조심해 오빠. 오빠 오빠. 아니 아니 오빠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위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해야지. 여기 아래 수술 깔아놨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안전이 제일 우선이야. 그렇게 하면 수박의 겉핥기야. 봐봐. 아 그게 아니라 봐봐. 봐봐. 그게 아니라 그치 여기 위에서 그치 그치 이렇게 해서 어때 점점 재밌어? 어. 이거야 내가 원한 거. 붙었다. 그래 붙었잖아. 봐봐. 자 이제 우리 요리 준비 이제 이거 하나 두고 요리 준비할까 이제? 좋아 좋아. 오케이.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자들 이런 남자다움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써 먹으세요. 오빠 조심해 오빠. 어 잠깐만. 점내야. 꺼졌어. 어때 점내야 내 솜씨. 오케이. 그래도 불이 붙었네 그래도. 그래. 어 조심해. 오빠 내가 당했어. 줘봐. 줘봐. 이거 오빠 같아. 이거 여기다 이렇게 올리고 간다고? 아 뜨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언니하고! 아 여기 찍기 있잖아. 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이거 이렇게 한다고? 어. 아 이거 이렇게 한다고? 여기다 위에다 올린다고 이거를? 그 열전살이 된다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동도 안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 집 불난 줄 알아 지금. 연기가 엄청나가지고. 근데 솥은 이미 이제 못 만지는 거 알지? 여기 올리는 건 어때? 100개 감사합니다. 소방차 오면 유튜브. 잠깐만. 이거 같이 그래. 전내야 내가 말한 게 약간 이런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건데? 야 이거 진짜 3초 삼겹살 되겠다 야 이거. 가마솥 그냥... 이거 뽀개치는 거야 이 정도면? 아니야. 전내야. 하나만 말해줄까? 우리가 바지락 여러분 칼국수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바지락 칼국수를 먹고 나서 바로 다음 끼 준비. 진우 새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지금 이거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미리 넣으면 좀 육수가 살짝 우러나지 않을까 더? 정리한테 허락 맡으면 못하게 할 것 같으니까. 아니, 팔이 좀 아, 하지 마. 안 돼? 그래서 철망이 필요해. 아, 철망 하, 오늘도 하나 배웠다. 다음엔 철망 안 까놓겠지? 오, 야 숙성 엄청 잘 됐어. 미쳤어 그냥. 내가 반죽을 잘해서. 너 진짜 잘했다. 아니 걔 진짜 잘했어. 어떻게 한 줄 알아 오빠? 응? 아, 반 떼나 떼보자 반을. 반을 떼볼까? 그래. 하나 뗀다. 어? 떼? 아니 이거 여러분 이렇게 펴서. 아, 수제비 할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진짜 우리 타협하지 말자. 놀러 가보자. 얇게 필 게 뭐가 아 아니 오빠 어? 그걸 누가 그렇게 하냐. 다 옛날엔 이렇게 먹었어. 끝났다. 전내야 오늘 고생했다. 밥 맛있게 먹자. 바지락 녹아내리는 중. 키읔. 야 바지락 들고 있어. 빨리 해 전내야. 너 그 속도로는 안 돼. 그렇지. 여기서 이제 조금씩 뿌려줘야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옆모습 진짜 이쁘다. 연예인 같아. 오빠 내 자존감 지킴이야? 끝났다. 잠시만요. 오 불도. 어디 갔어? 불 더 넣어야겠는데? 철망 개 많아. 철망 40개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 조심해. 불났네. 야 여러분 이제 끝났어. 이거 그냥 끝났어. 이대로 그냥 밥 말아 먹어도 맛있을걸? 그렇지, 그렇지. 오, 그냥 벌써 맛있다. 그냥 벌써 맛있어. 그냥 잘 먹겠습니다, 야 지금. 너 야무치다. 오, 그냥 끝났다, 야. 김치 얻어오면 1,000개. 예? 누가? 김치 얻어오면 1,000개요? 김치를 우리가 얻고 춤을 춰드리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에서 왔는데요. 정말 외람되지만 김치 조금만 혹시. 와, 깍두기. 잠시만요. 저희가 그냥 받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잠시만요. 여러분, 깍두기 진짜 맛있어 보여. 봐봐. 오, 예스, 오케이. 첫 점심이다. 점내야, 오픈해 주겠니? 자, 갑시다. 와! 아, 근데 진짜 아까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어. 와, 그냥 미쳤다, 그냥. 다 끝났다, 그냥 이걸로. 바지락, 수제비입니다.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오! 안 익었어. 열무김치가 엄청 익어가지고 깍두기 주셨다고 그랬거든. 비주얼 좋죠? 응, 달달해. 아, 달달해? 오, 맛있겠다. 됐어. 또 국물. 어, 좋아, 좋아, 좋아. 먹고. 아, 아니, 아니. 우리 접네. 이거, 아, 이거 더 먹어. 아, 그래. 어. 바지락 더 먹어. 이거 하나 더 줬어. 맛있어? 응. 맛있다니까? 아, 그래? 아니, 아니, 맛있겠다, 여러분. 봐봐. 맛있겠어, 그냥. 아, 근데 진짜 맛있네? 좋네요. 너 근데 요리 진짜 잘한다. 이걸 살리네. 난 너 지금 플러스야. 나이스. 나는? 응, 오빠도. 좋네요. 너가 나이가 어리잖아. 응. 남자는 뭐 얼굴이다, 막 뭐. 뭐 키다 막 이러는데 그냥 다 부질없어. 근데 오빠는 둘 다 되잖아. 재밌어야 돼. 맞아. 재미가 있어야 된다. 진짜 맛있으니까 더 먹는 거예요. 맛있어? 아, 근데 맛있어. 나도 더 먹을 거야. 진짜 지대로야. 아, 나, 배부르다. 나 먹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괜찮아? 응. 아이씨! 아, 입술에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만 쉬었다가 같이 쉴까? 좀만 쉬었다가? 어. 그냥 밖에 한번 나가보자. 여기 바로 앞에. 넌 이게 이쁘다? 어울려요, 여러분? 옷 한번 갈아입고. 야, 언제 치우고 언제 세고 가냐. 오, 시원해. 봐봐. 오, 오, 좋네요. 오, 좋네요. 조이랑 이성적인 감정이 생기냐고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서로 마음이 있다면 사귄다고 했어. 오늘 진우 형한테 설렌 적 있다. 오.